4.5세대 전투기가 화려한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활이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기는 합니다. 5세대 스텔스기가 하이엔드 전투기의 대표격으로 자리 잡으면서 뒷자리로 조금 밀려난 감이 있긴 하지만 4.5세대 전투기는 아직도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공군에서 주력 전투기로 활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5세대를 넘어 차후 6세대 전투기 개발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스텔스 성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4.5세대라고 하면 왠지 구시대의 유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에 개발돼 여러 차례 개량이 진행되면서 아직까지 현역인 F-15가 F-15EX로 업그레이드되자 4.5세대라는 명칭은 흘러간 퇴물 전투기가 아니라 영공방어의 핵심 중추라는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세대 전투기의 최정점에 있는 전투기는 다름 아닌 KF-21입니다. KF-21의 시제기가 첫 선을 보일 무렵만 해도 이제 와서 겨우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 건 너무 늦은 것이라며 KF-21 무용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KF-21 시제기들이 성공적인 시험 비행을 거치며 놀라운 퍼포먼스를 선보이자 오히려 국내보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말이 좋아 4.5세대지 사실상 5세대에 가까운 전투기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자국의 5세대 전투기 제20과 사사건건 비교하며 KF-21의 우월감을 내비쳤는데요. 정작 미 공군의 수뇌부에선 제20의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미국도 아직 성공하지 못한 스텔스 기술이 개발되어 KF-21의 성능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얼마 전 F-35가 미국 본토 상공에서 실종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F-35B 전투기 한 대가 비행 도중 사라져 버렸는데요. 당시 알 수 없는 이유로 조종사가 긴급 탈출했고 자동 조종 장치가 켜져 있었던 F-35는 그대로 계속 비행하다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F-35가 스텔스기이기에 미 공군기지의 레이더로도 탐지해 낼 수 없었고 결국 미 당국은 SNS를 통해 실종된 전투기의 목격담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실종 지점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F-35의 추락 잔해가 발견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고 미 공군은 어떻게 하면 전투기를 잃어버릴 수 있냐며 비판과 조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5세대 스텔스기를 만능으로 여겼던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된 착각인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여전히 일부에서는 지상타격과 공중제압이 모두 가능한 데다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는 F-35로 공중전력을 완편하는 게 최강의 공군이 될 거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사 관계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F-15EX 또한 F-35와 동급 또는 그 이상의 하이엔드급 전술기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중우세기로 탄생해 미사일 캐리어가 된 F-15, 그리고 그런 F-15의 개량정점에선 F-15EX는 F-15E의 F-15SA와 F-15QA에 적용된 기술이 반영되었는데요. 이 덕에 F-15CD급 이상의 개량형과 70% 이상의 부품이 호환됩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을 포함한 7개국에서 1000대 가까이 운영 중인 만큼 유지보수에 매우 용이합니다. 실제로 폴란드에 F-15EX 도입을 제안한 보잉은 별도의 군수지원 체계도 훈련 비행대대도 인프라도 심지어 무기체계 통합도 필요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폴란드처럼 장비체계를 서구화하려는 동구권 나라들 또는 군의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인프라가 열악한 나라들의 대단히 큰 이점인데요. 이제 더 이상 무기체계는 단순 성능만으로 방산시장의 우위를 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F-15EX가 단순한 유지보수의 이점과 막강한 인프라로만 승부를 보는 전투기는 아닙니다. F-15 시리즈의 개량의 정점에선 만큼 전자장비가 굉장히 발전된 F-15EX는 초당 8,700만회의 연산이 가능한 신형코어 프로세스부터 플라이바이와이어 디지털 제어 시스템, 신형 전자전장비, 첨단 조종석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덕에 항속 마하 1.2, 최대 속력 마하 2.5로 비행할 수 있는 전장 19.4m, 전폭 13m, 전고 5.6m의 거대한 전투기가 부지에 육박하는 입체 기동이 가능해졌는데요. 오죽하면 미국조차 F-15EX 추가 도입을 위해 연간 12대까지 생산할 수 있었던 생산 라인을 24대까지 확장할 예정입니다. 보잉에 따르면 여기에 수출 계약까지 성사된다면 최대 연간 36대까지 생산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F-15EX의 약진이 4.5세대 전투기의 미래를 그리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은 여전히 4.5세대 전투기가 공중전력의 핵심이자 주력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산 전투기 KF-21 역시 지금은 4.5세대 전투기로 완전한 스텔스가 아닌 준 스텔스 전투기로 분류되고 있지만 향후 블록3 모델부터 F-35와 같은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나게 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내부 무장창 설계, 인포멀 안테나, 스텔스 도료 등 각종 스텔스 기술이 국내 기술로 연구 개발 중인데요. 얼마 전 국내 스텔스 기술의 최고권위자인 연세대의 조영희 교수가 군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KF-21을 위해 개발되고 있는 복합 스텔스 기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복합 스텔스 기술이란 단순히 레이더만 회피하던 스텔스 기술을 탈피해 시각, 적외선 등 다양한 관측 장비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5세대를 넘어선 6세대 전투기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차세대 스텔스 기술입니다. 조영희 교수는 이를 위해 현존하는 스텔스 기술에서 한 차원 도약한 스텔스 메타물질을 개발해냈다고 말했는데요. 한국에서 새롭게 개발한 메타물질은 적외선 대역에서 잡히지 않는 스텔스 물질이었습니다. 기존의 스텔스 기술은 레이더에 전자파를 흘려보내거나 반사해 레이더에서 탐지되는 걸 막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스텔스기는 적의 방공망을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는 비대칭 전력으로 부상하게 되었는데요. 무기의 역사가 창과 방패의 역사인 만큼 이 새로운 창을 막기 위해 새로운 방패가 등장했으니 바로 적외선 추적장치 IRST입니다. IRST는 레이더와 유사하나 전자파가 아닌 적외선을 수신하여 대상을 추적하는 감지장치로 현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KF-21을 개발할 당시 미국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을 거부당해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4대 핵심 기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IRST는 스텔스 전투기도 감출 수 없는 열을 감지해내는 기술인데요. 전투기에서 발산되는 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엔진에서 발산되는 엔진열과 전투기 표면에서 발생하는 표면열입니다. 전투기가 마하의 속도로 비행할 경우 공기 마찰열로 인해 기체가 달궈지며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마하일만 되어도 표면 온도가 50도 이상 올라가게 되고 마하 1.5를 돌파하면 100도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신호를 포착하여 추적하는 것이 바로 IRST로 현재 가장 강력한 안티스텔스 수단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에서 IRST를 개발하고 전투기와 전함 등에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연구팀이 이러한 IRST를 상대로도 스텔스를 유지할 수 있는 메타물질을 만들어냈다는 것인데요. 이 새로운 메타물질은 엔진열과 공기마찰로 발생하는 표면열을 감추어 IRST로도 전투기를 탐지할 수 없게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원리는 IRST에서 감지하는 적외선의 방사율을 감추는 것인데요. IRST는 특정 대역의 방사율을 감지하여 목표물을 포착하기에 메타물질은 기체에서 발산되는 열의 방사율을 IRST에서 감지할 수 없는 대역으로 낮추거나 높여 IRST의 눈을 속이는 게 가능합니다. 연구팀은 이 메타물질을 전투기의 공면에 붙일 수 있도록 테이프와 같은 유연한 소재로 개발해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실제로 초음속 풍동 실험실에서 전투기 모형의 스텔스 메타물질로 만든 테이프를 붙이고 마하 3의 속도로 비행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실험한 결과 센서에서 메타물질 테이프를 붙인 부분만 주변과 같은 온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를 통해 스텔스 기술에 있어 처음으로 한국이 미국을 추월했다고 하는데요. 조영희 교수 연구팀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미국에서도 특허를 추론했는데 알고 보니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연구진이 미국 연구진들보다 빠르게 기술을 정립하고 특허를 등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KF-21에 대해 끊임없이 견제의 돌팔매질을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치지도 않는지 자국의 5세대 스텔스기 제니10을 내세우며 KF-21을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미 공군의 고위 장성이 제니10에 대해 걱정할 만한 전투기가 아니라고 발언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3일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인 케네스 S. 윌스바흐 대장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항우주군협회 심포지엄에서 제니10은 이 시점에서 지배적인 항공기가 되지 못한다고 단언했습니다. 중국에서 내세우고 있는 5세대 전투기가 F-35처럼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지배적 우위를 차지할 만큼 강력한 전투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윌스바우 대장은 중국의 항공기 기술 대부분은 우리에게서 훔쳐간 것이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보유한 전투기와 비교할 때 이 시점에서 제20은 지배적인 항공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행사에서 윌스바우 장군과 미공군 참모총장인 찰스 큐 브라운 대장은 제20에 대해 밤잠을 설칠 대상은 아니다 라고 입을 모은 적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갖는 고도의 훈련 수준을 고려한다면 중국은 매우 큰 열세에 놓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미국에서 제20에 대해 수준이 떨어지는 전투기라 평하며 특히 한국을 콕 집어서 동맹국과 함께하는 이상 중국은 열세에 놓일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시아에 배치된 미군과 KF-21을 통해 새롭게 탄생할 대한민국 공군 전력이 함께한다면 중국의 5세대 전투기 따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개인화기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합니다. 하물며 첨단 무기 체계의 끝판왕인 전투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데요. KF-21은 우리 손으로 만든 든든한 공중전력임과 동시에 다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4.5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돌풍의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